기다려. 못생겼다 그러잖아 사람이. 못생긴 건 내가 못생겼지. 뭐가 아니야. 내가 이따가 엄마한테 팩폭 하나 날릴 거야. 뭐래? 과연 그러면서도 나한테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? 네가 잘생겼어. 거짓말하네. 엄마 지금 당장 나와봐. 왜? 왜? 왜 나오래? 나도 이쁘게 나와야지. 나 못생겼다 그랬는데 사람이. 아니 응. 엄마 날 화던 날 엄마 뭐라 그랬어? 나 처음 본 날 기억 안 나지 엄마는. 어? 근데 상처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. 엄마 나 처음 보자마자 응. 한 말이 뭔 줄 알아? 한 대사가? 뭐라 그랬어? 기억 못해? 신놈 아닌데? 쌍놈 아닌데? 18 그것보다 더 심한 멘트였어. 그래? 뭐라고 했는 줄 알아? 뭐라고? 진짜 기억 못하는구나. 응. 야 눈은 왜 안 했어? 들어가세요. 가족 준비하세요. 들어가세요. 맞아. 그랬어. 아 그러면서 야. 뭐? 내가 뭐? 아. 근데 너 코를 해놔 말아요. 네 코랑 똑같아. 아 진짜. 자 이제 메뉴를 공개하겠습니다. 아 빨리 갖고 와. 배고파 뒤죽었어. 빨리 갖고 와 빨리. 아 더럽게 뜸들이네. 지가 무슨 셰프인가. 뭐? 설마 이게 나는 아니겠지? 응? 맛있어! 어우 이거 다 못 먹어. 아, 다 먹을 수 있어. 난 다 못 먹어. 이거 반 자를게요. 저는 칼 가져와서 양은 뭐 먹을 수 있거든? 근데 물리네. 뭘 다 먹을 거야? 응. 와 대단하다. 아, 진짜 맛있어. 진짜 엄마 대단하다. 와 나 왜 이렇게 물리지? 맛있어요. 맛있는데 맛있어. 진짜 새 입만에 질려버리는? 그래? 아닌데. 와 오 물려. 어머나 이상하다. 간장도 너무 맛있고 예술인데 너무 맛있어. 물려. 이상해. 이런 적 처음이야. 그러게 난 그냥 먹는 거 못 먹는 거 처음 봤어. 그니까 여수 엄마 다 못 먹을 것 같은데. 다 먹을 수 있어. 이렇게 맛있어? 응. 아니 맛있어. 맛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? 나는 몸무게에서 신기하다. 나 이런 적이 처음이거든? 그러게 안 들어가. 난 먹심인가 봐. 밥만 먹는 느낌이야. 반찬 없이 간장을 찍어도 마늘씩 먹으니까 표면적이 넓지가 않잖아. 그래서 겉에 묻은 간장이 사라지고 나면 그냥 물려버려요. 먹는데 물려 물려 싸움 찾게 뭘 물려. 제가 물려? 나무를 치면은 두뚜기집에 가서 묵 20g 먹는 거야. 한 덩어리로 돼 있어서 양이 작아 보이는데 진짜 많은 양이거든요. 사실 최초로 포기입니다. 어머나 한 5입 먹었나? 필요했지. 다 먹었어. 좀 봐. 와 소리. 아니 지가 튀어나온 걸 어떻게 내가 내가 봐. 어, 먼저 먹게. 아, 그래.
아니 어떻게 건방져 이게. 내가 어떻게 얘한테 얘기를 해? 야 사이다야 너 한 20ml 정도만 튀어나와 줄래?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. 와. 그래. 존경스러워서 진짜. 며칠 전에 제가 손흥민 EPL 득점왕 되는 순간을 기록한 리액션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게 올라왔을 당시에 눈치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. 원래는 지금 이 영상이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리액션 영상은 또 시기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습니다. 왜 수술까지 하게 되었냐.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. 때는 이제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코에 자부심을 갖고 저희 형이 코가 진짜 멋있거든요. 근데 그 형조차도 나를 부러워했을 정도로 제 코가 진짜 엄청 진짜 이거였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철권 태그라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고 오락실에서 맨날 즐겨 했어요. 심지어는 집에서 맨날 하다 보니 실력이 너무 좋아져서 뭐 수원이라든지 뭐 기타 지역대회에 나가서 1등 혹은 2등 이렇게 1, 2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날도 아마 대회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오락실에서 철권 태그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철권 태그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오락을 좋아하셨던 분들은. 오락실 가면 메인에 철권만 양옆으로 한 7대 정도가 그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막 하고 있었어요. 하다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34연승을 하던 순간이었어요. 34 윈스라고 이렇게 뜨거든요. 연승을 많이 하다 보면 주변에서 유용하던 사람들도 아, 나 좀 한다는 사람들은 막 돈 넣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챌린지를 하거든요. 그 형이 34연승 때부터 저한테 도전을 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한 5번 이겼나? 더 이상 반대쪽에서 챌린지를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제 더 이상 나를 상대로 할 사람이 없나 보다. 그래서 그냥 왕까지 깨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형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30몇 연승을 하다 보면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봤어. 근데 그 맞은편에서 저한테 한 7, 8번 졌던 그 형을 쳐다봤다고 생각을 했나 봐. 근데 나는 딱 진짜 한 0.5초? 5시구나. 그냥 이러고 다시 게임을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옆으로 오더니 야, 꼬라 봤냐? 에? 아니요? 야, 뒤질래? 예, 아, 저 시계 본 건데요? 야, 따라가. 그랬더니 제 멱살을 끌고 오락실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. 그때 제가 작은 키가 아니었거든요. 저보다 한참 진짜 컸어요. 내가 봤을 때 한 185 됐던 것 같아. 둘이서 화장실에서 저를 막 폭행을 했습니다. 뭐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. 그래서 난리가 나고 저는 이제 치아가 하나 부러지고 치아가 부러진 게 더 사실 충격적이잖아요. 겉으로 보이니까 결과가. 그래서 그거에만 신경을 써서 그런지 그 당시에 코가 이상이 생긴 줄을 몰랐어요. 그래서 그냥 그대로 쭉 살아왔어요.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비대칭이 심해지는 거예요. 코가.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른 영상들 다 찾아보세요. 신기할 거예요. 다 이 각도로만 찍었어요. 비대칭이 너무 심해서. 이 각도로 보면 완전 달랐어요. 근데 나는 그러면서도 수술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. 왜냐면 나는 내가 그냥 생긴 대로에 만족하고 그게 내 모습이고 뭐 어떻게 맞아서 비대칭이 심해져서 뭐 이렇게 됐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내 자신이잖아요.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뭐 별탈 없이 살아오고 있었는데 비대칭이 점점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방치한 상태로 오다 보니까 한쪽 코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.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. 그래서 아 이게 뭐지?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, 뭐 치료 방법이 있나? 이제 막 검색하다가 병원에 가서 비밸브 협착이라는 진단을 받고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그냥 아끼다 똥되느니 아 그냥 해버리자 하는 김에 비대칭을 교정을 했어요.